유튜브에 댓글에 수호님 소원 뭐예요 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많더라고. 이거 리뷰해야 돼. 깜빡했다 깜빡했다. 손 리뷰 손 리뷰. 잠깐만 손 뭐뭐 바뀌었지? 아 일반 좀비 소좀 헤비 부두. 일반 좀비 소좀 헤비 부두 바뀌었대. 일좀소좀 헤비 부두. 오케이. 야 이거 보려면은 시나리 그 스튜디오 히어로 맵 중에 낙사되는 거 짱구 집으로 가자. 혼자서 리뷰할게요. 맞아. 유튜브 요즘 영상 올리면은 댓글에 이제 손 바뀌었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리뷰 안 했더라고요. 예. 그 공지에는 일좀소좀 부두 헤비. 일좀소좀 부두 헤비 이렇게 4개 바뀌었다고 나왔는데 사이코 좀비도 바뀌었다 하더라고. 지금 이게 소좀이에요, 여러분들. 소좀이 손이 좀 두꺼워졌어요, 여러분들. 난 처음에 이거 나 이거 사이코 좀비인 줄 알았다니까. 손이 좀 소좀손이 두꺼워졌고요. 모션도 약간 벤시 같은 모션? 그러니까 너무 적응 안 돼. 난 솔직히 손 모션을 왜 바꿀 이유가 있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10년 정도 10년 넘게 우리 곁을 지켜온 그런 손이잖아. 근데 지금 손이 너무 두꺼워졌어. 소좀이. 그래서 너무 좀 약간 긁고 막 하는데 좀 적응이 안 된다 해야 될까? 긁는 것도 이래요. 약간 띠꺼워 손이. 별로야. 굳이 손을 바꿔야 되나 싶거든요, 저는. 예, 굳이 손을 바꿔야 되나 싶은데. 인간 아까 여기 있지 않았나? 맞아. 들고 다니는 모션이 너무 소좀 같지가 않아. 예전에 그 얄팍하고 손 막 휘적이던 그런 소좀이 아니라서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지금은. 예. 자, 요번에 일좀 볼게, 일 좀. 일 좀도 바뀌었거든요? 일좀도, 아니, 손 모양 왜 이러냐? 약간 그거 같아. 아니, 뭐라, 이거 그거 같아. 약간 그, 올스타에 나오는, 다크니스에 나오는 그, 체이서랑 비슷한 좀비, 그, 라이트 좀비 2인가? 그거 약간 비슷한데, 손 너무 적응 안 되지. 약간 손을, 뭐라 해야 될까, 팔을 들고 이렇게 손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일 좀. 일 좀. 아, 긁는 방식은 소좀이 좀 똑같네. 대신 이제 손에 좀 징그러워졌다. 약간 진짜 좀비다라는 느낌 확실히 나는데 원래 일반 좀비 비주얼이 진짜 좀비 같긴 했거든요. 일반 좀비가 제일 좀 괴랄하게 생기긴 했잖아. 막 약간 좀 환공포증 같은 거 일으킬 만한 약간 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손이 졸라 징그러워졌어. 일 좀은 손이 확실히 더 징그러워졌고. 아 근데 나 모션 좀 마음에 안 들어. 모션 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모션 적응이 잘안 돼. 이번에는 부두 좀 부두 보겠습니다. 님들아, 이번에 부두 좀비가 뭐야, 손을, 님들 봤어? 부들부들 떠면서 올리는데? 야, 부두 좀비 인형 왜 이렇게 띠껍냐? 님들아, 부두 인형 봐봐. 눈알 빵꾸 제대로 났어, 어떡해. 나 부두가 약간, 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디테일 됐어, 손이. 손이 좀 디테일 됐고, 긁을 때 약간 조금 바뀌었죠? 긁는 게. 아, 이게 옛날 좀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좀비들 상상하셔, 약간 떠올려 보시고, 더 괴랄해졌어요? 괴랄이, 아, 존폭 모션 안 봤네? 아, 미안, 존폭. 존폭은 뭐, 원래 부두, 야, 잠깐만, 원래 부두가 존폭 때문에 이렇게 손, 아, 원래 좀비들이 존폭 때문에 손이 안 보였지? 오, 봐봐, 이거. 여기 봐봐, 손 떠는 거. 개띠꼬! 오우. 야, 일단은 그 다음에, 헤비 볼게, 헤비. 아, 부들부들 떠는 거 봤어. 아우, 너무 징그러워. 헤비. 오, 야, 헤비 칼몇 개야, 오, 야. 야, 헤비 칼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각이 지고, 그 뭐냐. 아, 이거 뭐라 하지, 이거를? 야, 헤비도 야, 이건 잘했다. 야, 헤비는 잘했다. 헤비는 마음에 든다. 헤비 숙주칼 다르다고요? 야, 헤비 괜찮은데? 야, 헤비 좀비는 좋다. 헤비 좀비는 잘했다. 근데 손이 약간 배농가드 같다. 야, 헤비 좀비 잘했다. 야, 헤비는 되게 좋은데? 헤비 되게 마음에 든다. 야, 근데 모션이 좀 그렇다. 모션이 원래는 칼을 완전 내려 찍는 식인데, 이건 약간 좀 왼쪽으로 잡고, 야, 이거 더 잔인한데? 야, 머리채 잡고,
야 이거 머리채 잡고 칼로 내려 찍는 건데 이거? 야 이거 야 머리채 야 이거 우바야 이거? 야 너무 야 이거 너무 잘했는데 이거? 머리 잡고 칼로 내려 찍는 거잖아 봐봐 이거 개우바야 이거 와씨 헤비 오반데 야 헤비 오바야 야, 뭐 사이코도 바뀌었어? 야 사이코도 바뀌었네 아 사이코 바뀌었네 일종이 이제 사이코랑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존재다 보니까 바뀌었네 사이코도 헤비 존폭 알았어 헤비 오 야 헤비 존폭을 원래 이렇게 들었나? 약간 좀 들어올리는 게 좀 약간 소 약간 좀 약간 들어올리는 게 약간 좀 갸냘프게 들어올린다 약간 약간 좀 기를 모으는 듯이 뭐? 오 왜 팔에 빨간색 보여? 팔에 이거 주방장 아 내가 주방장 헤비 스킨이지? 아 그래서 그런가? 제가 헤비 좀비가 주방장 스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거 같은데? 맞지 않아? 맞네 나 헤비 주방장 스킨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어 주방장 스킨이라서 지금 이런 비주얼이 나온 거 같은데 어 괜찮다 이거 비주얼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단판이래 일단은 사이코 본 다음에 제가 스킨 빼고 와서 볼게요 스킨 빼고 와서 사이코 좀비도 바뀌었는데 사이코 좀비 미이라 같아요 사이코 좀비는 손이 미이라 같아 오이 서플이 뭐야 사이코 좀비는 손이 좀 미이라 같고 존폭들 약간 좀 무난한데 그냥 어 약간 미이라 그 느낌 그 다음에 나 소좀이랑 일좀도 존폭 그 볼게요 비주얼 소좀 존폭 두 손 오케이 존폭 비주얼 이렇구요 나 이거 일단 이거 소좀 일좀 보여드리고 헤비 스킨 꺼서 와볼게 그들이 돌아온다 일좀 야 근데 나 일좀 손이 좀 아니 모션이 별론데 비주얼은 괜찮은데 일좀이? 손이? 나 일좀 손 비주얼 괜찮다 생각해 되게 진짜 되게 잔인하다 약간 좀 잔혹해 약간 좀 손이 어 야 잠깐만 내가 라이트 지금 스킨 낀 거 아니야 나 지금? 아닌가? 라이트도 스킨 낄게요 사실 라이트가 스킨이 안 껴져 있나? 삼진화 소좀인가 그냥? 일단은 스킨 확인 좀요 제가 지금 소좀이 아니 내 삼진화 스킨이 아니구나 나 소좀 스킨 뭐야? 어 나 좀비 스킨 뭘로 돼있냐? 삼진화 스킨 아닌데 아까 내가 뭔 스킨이지? 라이트가 1진화로 돼있네 어 근데 내가 다른 라이트 스킨이 없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스쿨룩이라든지 그런 스킨은 없네요 아쉽지만 그거를 1인칭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쿨룩 소녀 좀비 1인칭은 못 본다 아쉽지만 예 대충 요렇게는 바뀌었어요 예 자 일단은 먼저 소좀을 잠깐만 소좀 삼진화 스킨은 손 모양이 예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손이 얇지 않아요? 아까보다 아닌가? 손이 좀 소좀 손이 두꺼워졌고요 모션도 약간 벤시 같은 모션? 아닌가? 지금 내가 헤비 좀비보다 와가지고 지금 뚱뚱한 손보다 와가지고 지금 얇아 보이는 건가? 얇아지지 않았어요? 똑같아 님들아? 아닌가? 아닌가 보네? 어, 기분 탓인가 보네 이거? 기분 탓인가? 손이 얇아진 것 같은데 색깔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럼 기분 탓으로 오케이 헤비 좀비 스킨 뺀 거 볼게 아까 주방장 헤비 좀비는 되게 헤비 좀비 마스코트인 칼 되게 간지났거든요 되게 괜찮았거든 이번에는 아 오케이 님들아 주방장 헤비를 안 끼면은 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칼이 되게 스티로폼 칼 마냥 딱딱 각져져 있는 게 어 요것도 머리채 잡고 찍는 식이고요 모션은 똑같고 모양만 다르다 이거 요것도 지금 얘 팔 얘 손잡이 있는데 약간 팔 어 팔 소매 있는데 소매 어
아니면은 그거 그건가? 아 내가 개인적으로는 헤비 좀비랑 헤비 좀비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니 난 그러니까 생긴 건 아니 소좀 빼고 다 마음에 들거든요? 생긴 것만 따지면? 근데 모션 바꾼 거는 좀 그래. 모션 바꾼 거는 모션 바꾼 건좀 그렇다. 모션은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되네요. 비주얼은 일단은 나는 소좀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모션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